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쇼파이TV의 버프입니다. 와, 오늘 낮에 너무 더워서 지금 오후에 낚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뭐야, 지금 시간은 6시. 와, 굉장히 덥습니다. 요즘 날씨가. 차라리 쨍 하면 좋을 텐데, 습해서 불쾌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자리한 곳은 영동이고, 예전에 저의 최애 냉장고라고 불려왔던 포인트입니다. 작년 장마 이후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쪽 영동 요 밑에 지금 요 쪽은 작년 장마로 굉장히 다 메꿔졌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추억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와봤습니다. 많이,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네. 중간에 섬 하나 생긴 거 빼고는, 아, 아니구나. 많이 메꿔졌구나. 그때 막 노렸던 물꼬만 안 메꿔졌으면 돼요. 빨리 들어가 봐야죠.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온 거여서. 아, 오늘은 민호우 쓸 겁니다. 저번에도 민호우 썼고, 이번에도 민호우. 요번 거는 민호우 쓰다가 여차 안 되게 되면 웜으로 바꿀 겁니다. 요 상공은 원래 있었던 거고, 물고리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아, 약간 평탄화됐구나. 많이 변했네요. 생각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지점, 요 지금, 요 앞에, 요 지점이 원래 이렇게 움푹 파였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여울에서 올라오는 고기들 여기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비 오는 날, 비 조금 이렇게 증수되고 있을 때 뒤에서 서갖고 여기 자리하는 고기들 많이 빼먹고 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평탄화 작업이 됐습니다. 아, 작년 장마로 정말 알던 포인트들이 많이 바뀌고 많이 없어지고, 이제 데이터를 새로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서 있던 요 자리부터 깊이가 허리 깊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고기 많이, 이런 모래가 없었는데,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지져 보겠습니다. 뭔가 나오겠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폭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멀리 칠 필요도 없고 딱 골만 노리고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물이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여기는. 어제 근사는 늘 되게 차던데. 이런 구간들 잘 봐뒀다가 증수가 되고 물이 빠지면은 들어와서 한 번씩 빼먹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곳은 어쨌건 간에 소가리가 열을 산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어딘가에는 쉬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여유만 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근데 딱 이런 골이 있고 여울이 있고 상목이 있고 그 안에 골 자체가 수심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 잘 받았다가 물이 조금 불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딱 들어와서 노리면 좋습니다. 뭐 당연히 물 불었을 때도 좋긴 한데 위험하잖아요, 물 불었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 딱 빠지고 들어와서 노리면 좋습니다. 야, 완전 평탄화 작업됐네. 다 묻혔어요, 근데 진짜. 원래 지금 서 있는 제 앞에 요 골이 한 2m권, 1.5m권 나왔었거든요. 근데
완전 묻혀버렸어요. 아, 이제는 여기는 올라타는 곡이 아닌 이상은 잡기 어렵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되게 오랜만에 와요. 2년 전에 오고, 작년 장마 때 금산권에 너무 재미 많이 보기 때문에 금산만 다녔어요. 그래도 한두 마리씩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냉장고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엄청 좋아졌네. 애들이 여기로 박혔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 또랑가 수준이죠? 또랑가 수준인데, 그때 당시 여기서 막 30 중반 사자 막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여기는 생명체가 있네요. 없지. 자, 가라. 다시 한 번.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 샷. 오, 샷, 근데? 아니, 여기 빨 받아서 그거 좋은 건가? 이야, 끝내줍니다. 아따. 자. 좋습니다. 역시 냉장고는 날 버리지 않았어. 아, 상추 남네. 이번에는 비누 로테이션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레드타임. 이번에는 어필 컬러로 바꾸겠습니다.
안타깝게. 저기 중력대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여울 시즌이죠. 이번에는 아까 잡았던 내추럴 컬러 써보겠습니다. 꽉이네. 느낌이 박스처럼 꽉꽉거리네. 꼬마리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오, 21! 21짜리. 아, 이것도 놔주면은 분명히. 아, 이거 뭐 허물내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오른쪽 여울이랑 왼쪽 작은 여울이 합쳐지는 합수부예요. 왼쪽이랑 오른쪽도 원래 다 여울이 있는 곳이고, 왼쪽은 물이 마르면은 많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은 물이 말라도 물 속도가 이 정도. 이거보다 좀 줄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 그런 여울이에요. 그래서 물이 불었다고 해도 분명히 왼쪽에도 타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래도 메인 여울로 타는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건너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은 간간히 들어오는데, 쿠킹리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작은 것들인 것 같아요. 엄청 세게 들어온데 있길래. 제 생각에는 요 지금 합수부위 요 앞에 요 앞에서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차라리 조금 내려가서 합수부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서갖고 수분만 내려볼게요. 한 4? 24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먹었냐?
있습니다. 아, 오! 아, 빠졌어. 와, 씨. 와, 이거 진짜 좋았는데. 아, 다시.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딱 요 합수구 가운데서 딱 먹어요. 아, 다시 한번. 아깝다. 딱 저기로 던져서 이쪽으로 흘려볼게요, 이번에는. 저 라인 따라서. 윗살에 맞춰. 역시 예상이 다 맞아요. 지금 예상이 맞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오, 놀라. 아니야. 아씨, 오늘은 뜰채던 것 같고 지금. 자, 꼭 저쪽으로 딱 던져서. 이 합수부 쪽으로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먹어요, 얘네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제 얼굴을 그쪽에 돌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만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방금 밑줄 했는데. 아, 오늘 완전 독탕인데요, 독탕? 여기서 마지막 던져보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라이트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치고 가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아, 지금 라이트가 없어서 핸드폰 라이트로 있다가 올라가서는 핸드폰 라이트로 비춰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건너가야겠어요. 제가 볼 땐 여기도 좋아요. 지금 이 여유도 좋고. 여기 한번 쳐봐야겠다. 이 여유도 분명히 애들이 탈 거거든요. 이 여유 한번 쳐볼까요? 이 여울도 되게 좋습니다. 내 주네. 자, 이거는 오늘 놔줄게요. 자, 가라.
두바리들 엄청 많아요. 애기수다. 플래시 핸드폰 핸드폰 플래시 자 한번 가라 자 자 얼른 가겠습니다. 어이씨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아 라이트만 있으면 밤낚시까지 하고 싶은데 오늘 라이트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가야죠. 지금 핸드폰 그 호주머니에다 핸드폰을 껴갖고 딜리즈 영상 찍으려고. 자 너부터 보이나? 아 가라 가거라. 저도 자, 작은 것들은 바로 살려줬고 나머지 조금 그래도 게임이 껄만한 사이즈들은 자 아 좋습니다. 이뻐요. 잘가 가라 잘 가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